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3인이 받았는데 국가 간 번영의 차이를 연구한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. 이들은 국가의 성공이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리고 포용적 제도를 선택한 대한민국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의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과연 현 윤석열 정부 정책이 이에 부합하느냐라고 한번 비교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.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또 늘었습니다. 고물가에 소비자들은 먹는 거, 입는 거다 줄이다 보니 장사는 안 되는데 재료비,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까 결국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극단적인 양극화, 불공정, 불평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수상자들은 또 제도 구축은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. 딱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놓고 하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. 민주당이 그간 제안하고 또 일부 시행했던 소비 쿠폰 이런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닙니다.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포용적 제도이고 또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세계적 석학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.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 정책은 저작권이 없습니다. 누가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? 잘하기만 하면 칭찬받습니다.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.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습니까? 만나는 게 중요하죠.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입니다. 오늘 두 분이 만나시는데 변명,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.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.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. 그리고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한동훈 대표님,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. 안타까운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. 어제, 그젠가요? 급성 복막염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또 사망했다고 합니다. 뺑뺑이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게 세계적인 의료 체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맞습니까? 우리는 그 이전에도 병원이 환자를 거부해서 길바닥에서 죽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가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가 죽어간다는 게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? 의료개혁은 결국 사람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? 사람을 살리자는 게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.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? 복막염 환자가 뭐 잘못했습니까?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?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소합니까? 2,000명 뭐 그리 중요합니까? 대화 주제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? 신속하게 의사단체들하고 대화하십시오. 2025년 정원 얘기 하다가 안 되면 할수 없고 얘기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? 그걸 대화 주제로 삼을까 말까를 가지고 지금 만남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사회입니까? 이런 일들이 이제 좀 그만해야 됩니다.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억울하게 국가의 잘못된 정책 강행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원이든 보상이든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해서 이 억울한 뺑뺑이 사망자들,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이미 당내에 지시했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 대책은 물론이고 현재 이 피해를 입고 사망해가는 이 억울한 분들 저희가 조금이라도 위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의를 마치겠습니다.